진짜 너무 힘들다. 왜뭐 있어? 봅시다. 잘 먹겠습니다. 건배. 확실해. 꿀도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나? 혀꼬리 그냥 먹어도 되는 거 아닌가? 맞아요. 혀꼬리 그냥 먹어도 되는 거 아닌가? 고마워요. 너무 맛있다. 우리가 또 새우 좋아하잖아. 쌀지 않아. 애슐리보다 달라. 쌀지 않다고. 18,000원? 4개잖아. 응. 39,000원, 24,000원. 두 개에서 5만 원 넘었어? 응. 대박. 이거까지? 이렇게 비싸. 비싸. 우리 셀시에서 먹고 4만, 너 안 모자랐어요? 5만 원 벌었잖아. 얼굴에 피곤이면 무슨 3을 먹자니까. 시험 잘 잤네. 시험 잘 잤어? 응. 이래도 잘 자야 당신이 보필할 거 아니야. 응. 맛있다. 좋아? 진짜. 나는 그 남자 나봐봐. 약간 고기는. 맛있다. 이거 뭐 찍어 먹는 거야? 요거 왔어요, 소스. 짬뽕 어디로 왔어요? 녹히고 있어. 어디서요? 물 녹여 끓이면 되지. 중탕을 주는. 완전 얼어가지고 약간은 녹여야지. 가지고 그냥 생각해봐. 찬물에 넣고 끓이면 점점 미지근, 뜨끈뜨끈, 따끈따끈, 뜨거운 물 이렇게 되는데 그때 다 중탕이 되지. 안 접어져서 끓였잖아, 찜소. 이게 다 먹고 누웠는데 그때 갖고 온 뭐해? 아, 내가 그 정도에 주나? 아까 발 좀 몰라. 나 머리 봐라, 마사지 좀 해. 아. 뭐야? 소세지 됐어? 아니. 뭐 있어? 마늘 치킨이네. 한약 마늘. 거기 있는 건 싹 다 마늘 들어가 있어요. 소고기 맛있지 않아? 하고 가냐? 네? 나는 강남 떡갈비보다 이게 훨씬 더 맛있는데. 녹차밥. 녹차밥 떡갈비. 뭐?
배만 운전해서 아빠 스키를 태워줬어. 아니지 마. 운전해? 응. 배 운전해가지고 괜히 하는 거지. 규동이 말고는 다른 사람 온 사람은 없네요? 규동은 아침에 왔어. 오늘 아침에? 7시 출발했어. 9시 좀 넘어서 갔다. 마늘 아이스크림을 먹었어요? 와, 여름에 먹었어 차갔잖아? 겨울에 먹어보니까 와, 절대 먹으면 안 되겠다, 겨울에. 감기 걸릴 뻔했어. 그때도 한 번 먹을 때 엄청 아팠거든요? 와, 엄청 차갑더라고. 깜짝 놀랐어. 콧물이 10분도 안 돼 터져버리더라고. 누구? 얼른 다 떨었어요. 겨울에 먹지는 않아. 절대로 먹으면 안 되겠다. 맛있긴 오지게 맛있는데. 지금 참치 어디 있어? 와, 운전 너무 힘드네. 몇 시간 할 거였죠? 몇 시에 출발할 텐데? 4시 59분? 5시 정도? 4시 정도? 아, 진짜 빡세. 몇 시간 한 거? 출발을 없어도 시간을 보면 되잖아, 카톡. 출발하고 한 15분 있다가 출발 썼으니까. 6시 정도? 4시 37분. 자, 이제 봐. 여기 3시간 반 온다. 3시간. 아. 같은 거리야. 뭐 칠리 소스 좀 줘요. 네? 칠리 소스 좀 줘. 고기만 씹으니까 혀가 아프대. 다 읽어 먹었어요. 어마어마.
아빠 배고파요란 말이 단 한 번도 안 나왔어요. 스키장에서 김밥은 차가웠을 것 같아요. 독자를 끼고. 아니, 원래 포장할 때도 차가웠어요. 저 김밥 어묵 국물이었어요? 저 뜨거운 김밥을 먹어본 적이 없는데 배고파서 먹어서 맛있었어요. 김밥이 원래 뜨거운 거예요? 응? 아, 전 뜨거운 김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. 야, 엄마는 산 데다 놔줘. 바다가 추운데. 근데 엄마 새끼 세게 정말 세게 붙였어. 얘 양산 쓰고 있었어. 누웠는데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양산 쓰고 지퍼 열고 너무 더워. 이거 콩 먹는 이유가 아이스크림을 괜히 먹었어요. 아이스크림을 그렇게 차가울 거라고 생각 모르겠어요. 내가 말했거든. 야, 나 콧물 나와. 그랬더니. 아이스크림 먹자마자 온몸에 있는 뜨거운 게 싹 빠져나갔어. 여름에 장사 진짜 잘 되겠어요. 3박 4일 동안 나 계속 아이스크림만 먹었잖아. 조금만 줘요. 한국장아. 전 꽉 차게 주세요. 시현이도? 전 꽉 차게 주세요. 맛있다. 먹고 더 먹어. 응. 아, 따뜻하네. 찍어. 사진 찍어. 찍어. 내년에 찍을래? 동영상이었구나. 네. 맛있다. 아, 다 맛있다. 다 먹었어. 맛있다. 더 먹으면 좋을 것 같아. 전 방금 소화됐어요. 와, 한 2인치 부릅니다. 빨간 없어요? 없다. 근데 왜 밥 먹을 거냐고 물어봐요. 먹이려고. 연기. 돌리니까 또 오면서 막 고구마, 계란, 줄 닥치는 데 집어넣었지. 한번 맛있지? 너무 맛있어. 마라탕보다 얘가 더 맛있어요. 불맛이 나고 버섯만 잔뜩 넣어도 좋아. 왜 안 넣었어? 없어. 그럼 우리 좀 누울게. 난 너무 힘들어. 엉덩이를 쓸 수가 없어. 하루 종일 엉덩이만 썼다니. 자, 일어나서 아빠 이불 펴드려. 이쪽으로 앉아. 의자 치우고. 와, 오늘 아주 겨우지게 탔네. 우와, 엉덩이 좀 앉아. 와, 어지러. 해봐라. 와. 정면에 앉을래? 정면에 앉아서 먹어라. 칠순을 왜 이렇게 잊어먹지 말고 줘라. 칠순을 나 지금 콜라 마셨으니까 30분 있다 줘. 입 좀 헹구냐 모르고.
너무 좋아. 너무 좋아. 행복해. 그리고 이 정도 만약에 맨손톱이었으면 부러졌을 거거든. 근데 매니큐어 때문에 튼튼해졌어. 예쁘지? 치아 여기 바닥은 안 보이지? 아, 졸려. 야, 오늘 저녁에 좀 푹 좀 잤으면 좋겠다. 아, 내일 아침 알람만 쳐야지. 와, 우리 시현이 로얄 살롯 마시는데 난 마시고 싶어가지고 지금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. 나 누구랑 해야겠어? 뭐라 하셨는데요? 시현이 로얄 살롯 맛있게 먹는데 맛있는데 마시고 싶어서 살롯? 마시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다. 로얄 살롯? 로얄 살롯. 이거 양주 먹지 말란 말은 안 했는데? 알코올이랑 기호는 한 방울도 먹지 말아야지. 죽기 딱 좋은 날에 하루 종일 먹게 해봐. 뭐야 그래? 7시 50분 아빠 가게 가라고요. 난 아들한테 유언했어. 나 죽기 좋은 날 담배 잔뜩 사오고 술 최고급 술로 사오고 최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로만 가져다가 주고. 언제 또 그런 얘기를 했대? 계속했어? 나 하루이든 하고 한 번이잖아. 그냥 죽기 좋은 날은 진짜 오지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다. 노후에 대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죽기 위해 얘기해. 어떻게 하면 좋게 죽을까를 늘 걱정한다. 어떻게 잘 죽어야지 소문날까 걱정하고 있어요. 그렇지. 그게 맞는 답이야. 그것도 중요해. 왜 슬퍼해? 너무 좋은 일인데. 이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세상 떠나면 너무 좋잖아. 이제 좋게 죽을 권리도 찾아야 되는 거야. 너무 졸린데 너무 배고파서 먹는 걸 멈출 수가 없어. 진짜 하나도 안 아픈 마약만 좀 사줘. 체육관 가면서. 알았지? 네. 정말 아프고 죽고 싶은 생각 1도 없어. 아빠가 병원에 안 입원하면 우리가 못 사요. 당연히 입원하지. 그리고 쇼크로 죽는 건 행복이야. 와, 이제 사람도 안 돼요? 이미지 메이킹이 안 되는데요? 애기 얼굴에 너 왜 이렇게 털이 많니? 우리 아들 만나는 사람마다 다 칭찬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이쁘다 그러고 만나는 사람마다 어쩜 이렇게 잘 컸냐고. 내가 아주 자부심 아주 만발이었다. 느꼈어 아들? 근데 너 스스로 느끼잖아. 왜 느껴요? 응? 어디 가서 응? 안 쪽팔린 거. 시현아 이거 정지하고 나 줘 전화기. 네. 하나도 못 올려.